늘 몰라 하시며 살되, 몰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, 내 안에 늘, 거기서는 슈퍼의식이라고 그랬죠. 내 안에 슈퍼의식, 즉, 참나가 늘 있다는 거. 나라는 존재감이 늘 흐른다는 거를 은근히 은근이라도 차츰차츰 의식하면서 살아보자는 거예요. 몰라는 그 방편이고, 몰라를 통해서 자꾸 의식해보자는 거예요. 에고의 어떤 생각, 감정, 오감의 노름에만 빠지지 말고 그 근원에 있는 나라는 존재감도 자꾸 의식해보자는 거예요, 처음에. 놓쳤다고 해도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는 거예요. 그 어디 가는 거 아니니까. 그걸 그 자리를 천년 붙잡고 있어도 그 자리고, 그 자리는 시공이 없기 때문에. 1초를 붙잡아도 그 자리입니다. 1초가 영원이 돼요.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, 그건 다 에고 생각이에요. 에고 생각이 그렇다. 에고 생각에 내가 끊어졌네, 내가 놓쳤네, 에고가 계속 뭐라고 궁시렁거립니다. 참나 만날 때는 그런 말다 필요 없는데. 진짜 참나 만나면 다 필요 없어요. 정말 한번 꿈에 그리는 음식집 가서 20년 만이네, 30년 만이네, 뭐 에고가 궁시렁거려도 중요한 건 맛보는 거죠. 맛보고 와 하면 그 자리에서 뭔 말이 필요합니까? 맛보고 와 하면 끝이죠. 그러니까 이 맛을 봐야 되는데, 그 전에 또 내가 막 서러운 사연, 이거 얼마 만에 여길 만났네, 또 이걸 또 내가 맛보면 또 다시 이제 얼마 만에 맛볼지 모르겠네,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. 계속 맛보시면 되는데. 참나도 그래요. 그냥 지금 계속 맛보시면 되는데, 자꾸 놓쳤네, 오늘 어쨌네, 내일. 오늘 잡으면 뭐하려, 내일 놓칠 텐데,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실 필요가 있냐는 거죠. 그 시간에 맛을 보세요. 입을 딱 다물어 버리세요. 그래서 참나가 뭡니까? 부처가 뭡니까? 그럼 호떡이라는 선문답이 있는 거예요. 호떡. 참나가 뭡니까? 호떡 터졌네요. 그런 소리 하는 거 보니까 호떡 터졌네. 잼 흘러나온다, 지금 이 얘기하는 거. 빨리 잼 나오는 데를 봉해라. 어떻게 봉해요? 몰라로 봉해. 몰라 하면 안 터진 호떡이에요. 그런데 하면 터진 호떡. 이미 터졌어요. 그런데 터졌어요. 보통 그런데 다음에 이제 궁시렁거림이 붙어요. 근데 어저께 참나랑 좀 다른데? 그럼 또 터져요. 확 터집니다. 그나마도 또 놓쳐요. 확 터집니다. 터졌어요. 이상하죠? 어디 갈 자리가 아닌데 왜 내가 자꾸 터트리고 있냐는 거예요. 참나를 모르겠다 할때또 터져요. 또 알겠다고 해도 터져요. 요게 선사들이 안다 모른다 말하지 말라는 게, 이 머리로 안다 모른답니다. 참나를 좀알것 같아요. 터졌어요, 이미. 그런 소리 할 시간에 참나를 만나세요. 저는 도통 모르겠어요. 그 좋은 모름이 아니라 부정적인 모름이죠. 난 참나를, 남들은 다 아는 것 같은데 난 모르겠어요. 그 말을 안 하고 계실 때가 딱 참나 상태. 이게 그 사람 마음을 보세요. 되게 재밌습니다. 참나 상태예요. 근데 참나를 모르겠네. 갑자기 거기서 뭐가 나옵니다. 창조가 돼서 나와요. 한 생각이 일어나서 참나를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요. 근데 그 생각이 다시 어디로 사라져요? 참나로 또 사라져요. 신기하죠? 또 고요해요. 찰나찰나 고요해요. 참나랑 함께 있어요, 여러분은. 그러다 괜한 계속해서 괜한 어떤 궁시렁거림을 계속 일으킵니다. 근데 우리 눈에는 그 고요함은 안 보이고 궁시렁거림만 보여요. 내 속이 시끄럽다가 돼요. 내 속은 시끄럽다. 모르겠다.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보실 때흰 여백도 계속 보고 계시지만 글자만 보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. 여기 글자 안써 있으면요,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시죠.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우리가 자꾸 자신의 생각, 감정, 오감들만 보고 살다가 그 배경이 되는 텅빈 여백을 좀 보라 그러면, 그게 처음에는 낯섭니다만 자꾸 몰라 하면서 의도적으로 글자에 해당되죠. 이것들을 몰라 하고 여백을 자꾸 보시는 연습을 하시면 그냥 늘 보던 그거였구나.